네, 반갑습니다. 3월 11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또 처음으로 저를 접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마지막에 구독하기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상로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로 키워드를 이걸로 이제 통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오늘도 방송을 했습니다. 화상 연결이 있고요.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시고 직접적으로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영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 가입 문의는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중국 증시가 뭐랄까요? 일종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수 있죠. 이 중국 증시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틀 동안 이제 조정폭을 겪고 다시 한번 더 올라서는 모습인데, 그만큼 일단 의미 있는 데를 돌파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니케이도 오늘 0.38%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환율 조금 보셔야 돼요. 환율이 1134원 10전을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에 대한 변화. 이것은 이제 큰 물줄기가 변하는 부분이에요. 이 금리 장년을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방향성 자체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을 가리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맘 놓고 투자를 하기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변화가 커지면 외국인들이 맘 놓고 투자를 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환차 있고 환차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주식하는 돈이 크지 않습니다. 뭐 10억을 넘는 분 거의 없을 거고, 뭐 대부분 다 1억을 넘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서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변화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싫어해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은 돈의 규모가 엄청 큽니다.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애들은 항상 방향성이라는 부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추세죠. 종목으로 따지면 추세. 그리고 우리가 지수로 따지면 방향성이 될수 있는데, 이게 상승 방향인지 또는 하락 방향인지 이런 방향 자체가 일단 결정되어야 됩니다. 환율을 왜 제가 중요하다고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었냐. 1130원이 넘어가면 박스권을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1110원에서 1130원 사이가 중요하다 했죠. 이 자체는, 자, 환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는 박스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삐져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항상 그 안에서 움직였거든요. 예상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강달러화가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들에 대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서 지금 다시 한번 1130원 위로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외국인들 또다시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지? 환차손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또다시 감안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환율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환율이 방향성을 잡아줘줘야지만 외국인들이 또다시 맘 놓고 투자를가 가능한데, 지금 환율이 또다시 1130원 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1130원 밑으로 내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 자체를 예측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줘야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자 오늘 하루 동안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했어요. 결국 외국인들이 지수를 잡은 게 아닙니다. 지수를 잡은 거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고 자,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일맥상통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사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수도 같이 올라왔어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는 바닥을 저기에서 찍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대신에 코스닥은 바닥 어느 정도 다지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지수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것은 팩트, 사실이라니.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과매도 구간, 희망은 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피가 2150포인트 밑으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매도 구간이라 했어요. 오늘, 참, 아시네크가 그 방송 전에 묻던데, 대표님, 이제 과매도 구간이면 지금 이제 사야 되나요? 이러더라고. 2150포인트 지지근은 안 되네요? 이러더라고. 그거는 주식하면서 상당히 무식한 말이에요. 왜 그거는 무식하냐고 제가 표현하냐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지수는 함부로 바닥을 논하면 안 됩니다. 과매도 구간이라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 과매도 구간을 올려주는 주체가 있어줘야 돼요. 우리가 매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위에 거를 체결시켜줘야지만 올라갑니다. 밑에 거를 아무리 체결시켜도 주가는 빠져요. 네, 우리가 오늘 43,500원에 한 10만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체결이 됐어요. 그럼 지금 시가가 48,700원이에요.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우리는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외국인이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네들이 살 때 그냥 사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매수로 위의 호가를 체계시켜줘야 됩니다. 지수도 마찬가지로 위의 거 적극적인 매수를 펼쳐줘야지만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이 변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지수가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보면 맞죠. 그러면 그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와주면 우리가 아 여기서 바닥을 다졌구나.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수급 주체였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과매도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자, 코스닥을 볼 때 금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저가 권역에서의 이 포인트에서 반등이 너무 약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 금요일 얘기했던 거예요. 이 반등이 약하면 과매도를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오늘 한 번 더 들어가고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올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과매도를 한 번 더 들어가고 강하게 올렸어요. 제가 여기에서 일전에 750포인트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움직임이 지수 움직임 봤을 때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왜 강하냐? 28일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터치를 해줬다. 이 터치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자리를 터치하고 난 다음에 얘들이 뺐단 말이에요. 그럼 뺐으면 여기에서 찍고 반등 넣든지 아니면 좀 더 하락시키고 반등 넣든지 그 두 가지 중에 무조건 한 개라 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후자였어요. 2번 빠지고 반등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반등이 좀 더 강하게 탄력 있게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게 곧장 이번 주 안에 반등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한 달 정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큰 그림상에서는 무조건 지금 750포인트 위로 코스닥은 체결된다.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이고 같이 코스닥 코스피를 비교해서 보시면 자 28일날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렸어야 돼요. 2230포인트. 근데 못 올렸잖아요. 그냥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빠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가 권역에서도 뭔가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돼. 하지만 코스닥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750포인트 돌파는 반드시 바이오가 있어야 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리바이벌 합니다.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무조건 바이오가 올라줘야 돼요. 바이오가 없으면 절대 이 포인트를 못 들습니다. 코스닥은. IT만 가지고 이 포인트를 못 들어요. 그만큼 지금은 못 들어요. 표준으로 못 들어요. 못 돌보여가 되는데 못 들어요. 그만큼 지금 코스닥은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이 바이오를 떼고 올린다. 장기로 따지면 옆에 거 다 떼고 장군 그 왕으로만 이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으로 못 이기죠. 옆에 차도 있어야 되고 포도 있어야 됩니다. 차포 다 떼고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 거는 마찬가지라. 옆에서 차포에 대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바이오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저는 바이오가 반드시 올라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럼 이 바이오 안에서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다. 오늘 방송하다가 조금 열이 받았던 게, 미국 암흑회 관련해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갖다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암흑회가 거기서 제가 금요일도 이렇게 쫙 정리해서 보여드렸죠.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자, 이거는 꼭 스크린샷을 찍거나 아니면 그림파일로 꼭 저장해 놓습니다. 자, 3초 드립니다. 시작. 자, 찍으셨죠?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발표하는 기업들이 일단은 중요해요. 그리고 작년에 발표했던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 기술 수출이나 기술 이전, 그런 라이센스 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과를 발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작업이 착착착착 1년 동안 진행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과 올해, 그리고 뭐 재작년까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없는 기업들은 항암 관련을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 근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업체가 아니죠. 그 사실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바이오주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분위기 메이커죠. 실질적으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다음엔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유능하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신라젠 같은 종목군도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 탄력 있게 보일 수 있는데, 왜? 팩400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네. 마찬가지로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있잖아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냥 여기에서 드러났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 훑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항암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정리를 딱 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바이오에 대해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 바이오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더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종목군들에 대해서 편입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자, 그리고 네 번째, 힙이 엇갈리는 엔터, 빅뱅은 죽고 방탄은 살고 라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터주에 대한 특성을 조금 아셔야 돼요. 엔터주들은 자, 매출의 70%가 뭐냐면 콘서트입니다. 콘서트예요. 그러면 이 70%의 콘서트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입니다. 일본이 아직까지도 50% 이상을 차지해요. 이 매출 비중에서. 그래서 항상 이 가수들이 일본 투어를 꼭 하는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래요.
중국은 자기 문화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콘서트 매출 자체가 크게 안 잡힙니다. 근데 그걸 좀 남아있는 곳에 아세안 국가들. 그 최근에는 이제 방탄소년단 인기 힘입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데 가능하죠. 하지만 빅뱅이 그런 쪽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아요. 빅뱅은 일본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특히 YG 엔터테인먼트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주가가 무너졌어요. 빅뱅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결국 콘서트 매출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콘서트 매출을 메꿔줄 수 있는 가수가 있느냐? YG에서.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하락 자체는 회복되기가 상당히 힘든 상승이다. 이번에 하락은 저는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세력들이 손절했다고 봐요. 지금 손절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시 조금은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고, 사실 엔터주는,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를 업로드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엔터주를 조금 안 좋게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뭐 YG나 SM 이런 대형주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 드렸었는데, 근데 항상 보면 엔터주가 돈이 구려요. 사실 이게 우리가 유튜브니까 그냥 제가 터놓고 말씀드릴게요. 깨끗한 돈이 없습니다. 엔터주는 깨끗한 돈이 없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엔터주의 대표이사도 몇분 계시는데,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투명하게 그런 돈들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다들 조금은 조금 그래요. 더 이상 말좀 표현하기에 좀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SM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여기에 대한 충격을 같이 받는 건데, 이런 거는 횡보가 좀더 나타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엔터에 대해서 YG와 관련이 없지만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한번 바닥 다지고 한번 반등 좀 나올 수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거의 뭐 꼭지를 쳤다 보셔야 되죠. 꼭지 치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 나오면 무조건 던져야 됩니다. 일단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것만 다른 흐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시장 분위기상. 그래서 볼때한 32,000, 32,5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올라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익 실현 꼭 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흐름이 조금 다른 것이 결국에는 우리 그 방탄소년단 관련 주들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콘서트의 매출이라는 이런 부분보다 유튜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국은 간접적인 투자로서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LB 세미콘이란 건 엔터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리스크 자체는 직접적으로 안지 않고 간접적인 부분에서의 베네핏만 들어오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LB 세미콘이라든지 DPC,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넷마블,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결국에 방탄소년단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냥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더 이런 빅뱅이라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큰 거물이 무너지면서 그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국내에서의 이런 연예계에서도 물갈이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은 상관없다. 대신에 기존에 있던 이런 엔터주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추세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는 상당히 힘들어졌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일 시장에서 좀 반등이 올라온다면 좀 정리를 하시자. 이런 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매출이 상당 부분 줄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기억을 꼭 하시고, 모르겠습니까, 사실. 승리 저렇게 터지면 무조건 저건 꼬리 자르게 들어갑니다. 승리는 구속되겠죠. 대신 위에까지는, 윗선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빅뱅 팬들도 많으실 텐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죄는 받아야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13일 한중 항공회담, 항공 운수권 추가 확대 요청을 했다. 중국에서 했는 거예요. 13일 한중에서 항공회담이 있습니다. 항공회담. 여기에 이제 중국이 항공 운수권, 그러니까 비행기 한국에 많이 내도 되겠느냐? 그거에 대한 추가 확대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가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일단은 우리 이런 화장품주들 자체가 이제 반등이 조금 더 두드러져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중국과 관련된 관광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면세점 관련주들도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세적인 부분이 놓여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뭐 유아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했고,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제약바이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장 관심자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첫 번째로 이제 한국경제TV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가 이제 시세가 상당 부분 오늘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게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 크게 2017년도 2016년 올랐다가 그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뭐한 전문가의 일탈로 인해서 주가가 한동안 빠졌고, 그 매출을 이제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업황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고, 두 번째는 이제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인데요. 일신바이오가 동결 건조기를 납품한 업체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앞에서도 몇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업체가 최근에는 조금 다시 보셔야 되는 것이,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동결 건조기 납품한 업체거든요. 그런데 M&A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가족분들한테 몇 가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요 기업이 조금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M&A 이슈가 있다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하시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펩트론 보시면, 이 펩트론이라는 업체가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양상인데, 실제적으로 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기술 특례 기업이라고 해서 실적과 상관없는 기업들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앞에서 꾸준한 기간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수급에 대한 변화를 본다면 지금 오늘 바닥을 좀 다졌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네 번째 화장품 관련주. 앞에서 보셨죠? 그럼 화장품 관련주가 중국에 대한 효과, 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놓으라는 부분, 그리고 기저 효과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이 사드 배치나 이런 부분에 인해서 화장품주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 한번 좀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잠깐 한번 짚어보면, 지금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넘어가줘야 됩니다. 올라가줘야지만 다른 여타의 밴드 업체들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정책 구조상 LG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가 완성품을 만들어내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있고 포스코캠텍도 있습니다. 다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게 두 개가 이게 세계 5위, 삼성 SDI 세계 8위예요. 이두 가지 업체에 대한 공간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근데 이두 가지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안 좋아요. 결국에는 3월달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지금의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 부분 위축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실적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있잖아요. 3월달은 테마와 재료와 수급이에요. 지금은 이런 2차전지는 테마도 안 따라주고요. 수급도 안 따라주고요. 거기에 아까 재료, 결국 재료적인 부분 자체가 노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달에 상승 이후에 3월달에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지금 LG화학도 빠지고 있고, 삼성 SDI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가 권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결국에는 오늘 삼성 SDI가 저가에서 한번 잡아줬던 것은 이런 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상당히 약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이런 작은 박스가 유지될 수 있어요. 유지되다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한번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등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22만 5천은 이 정도. 대신에 이제 바닥권력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한 21만 5천원 정도가 바닥권력이라고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LG화학. LG화학도 이 정도에서는 이제 바닥이 한번 드러나는 거죠, 지금. 36만원 선 정도 부분에서는. 대신에 고가권력에 대한 돌파가 여전히 안 났다는 것을 판단한다면, 앞에서 있던 이 37만원 자리가 또 한 번에 저항구간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다. 윗꼬리가 세 번 달렸죠. 돌파를 하다가 실패, 하다 실패, 하다 실패했다는 분봉상의 이런 모양이 나타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봉으로 바꿔서 보더라도, 어때요? 결국 37만원짜리 돌파하다가 실패하고, 돌파하다 실패하고, 돌파하다 실패하고, 돌파하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래 실망매물이 나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다지고 다시 한번 더 도전해보는데, 이런 데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 그냥 이 두 가지 종목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종목군들도 결국에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 일진 머티리얼즈도 앞에서 이런 물량이 떨어진 자리가 제가 중요하다 했죠. 돌파를 못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이 맞아요. 자, 그러면 포스코 때 마찬가지로 이 7만원대를 돌파 못한다 했던 것도 물량이 떨어진 자리를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면서 결국에는 이 삼성 SDI나 아니면 LG화학이 올라줘야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그런 비수기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부진한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이 좀 더 유입이 돼줘야지만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빼놓고는 지수는 올라가기 힘들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